차가 한 대도 없던데요. 아, 일요일이라서 그랬나 보다. 네. 자, 챌린저로 나왔었나요? 네, 챌린저로 나와서. 챌린저 나왔구나. 네. 자, 혼자 오셨나요? 아니면 같이? 아, 오늘은 혼자 왔는데요. 저희 동호회 분들은 어제 내려오셔가지고 네, 같이 어디, 왔습니다. 그 스볼... 네, 아, 스볼연놈. 스볼연놈, 네. 네, 팀들. 네. 네. 요거 아니고요. 네. 정확하게,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네. 네. 자, 요즘 저기 스몰년놈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방대에 많이 내려와요. 아, 네. 젊은 친구들이 모여 있어서 아무래도 좀 파이팅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저희는 잘 모임도 잘하고, 네, 모임도 네,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네, 지방대회라고 그래서 뭐 대회를 저희는 목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어, 놀러. 네, 그러니까 지방도 다 놀러 다닐 겸 그러다 보면 실력이 늘더라고요. 네, 그렇죠. 다 네. 놀러 다니면서. 네. 대회도 나오면서 욕심도 좀 내고. 저는 네, 옛날에는 대회를 목적으로 나왔지만 요즘에는 거의 아는 사람들 만나는 재미로 지방에 내려와요. 오면은 반가우니까 저녁에 술 한 잔씩 하고. 네. 오랜만에 만나서. 근데 스쿼시 하는 사람은 어디서 만나도 반갑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번에 여자 새내기 준결승 경기네요. 네. 자. 하얀색 옷 입은 분이 진은현님이고, 자. 와, 아. 이규인님. 자세가 그냥 서 있는 자세였는데, 보스트로 부드럽게. 자, 이번에 길게 빼고. 자. 저기 옆에서 지금 응원하시는 분이 계신데, 어디서, 어디 센터에서 지금 운동하시는 분인가요? 밀양 필스쿼시에서 왔어요. 밀양 필스쿼시. 아, 밀양 필스쿼시에서 운동하신대요. 근데 원래 스타일이 저렇게 준비 없는 자세로 저렇게 공을 뽑아내는 스타일이신가요? 와, 아직 제가 볼 때는 준비는 안 되는데 공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나오네요. 야, 자, 보스트 치시고. 자, 길게 뽑아낸 공 다시 한번 보스트. 와. 무슨 다른 라켓 운동을 좀 하신 분인가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스쿼시를. 아,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25인가 그런데 스쿼시를 초등학교 때 접해가지고 중간중간 이렇게 쉬는 겨울이 많은데 그래도 기본이 어릴 때부터 해서 그런지. 라켓 면을 쓰는 거를 너무 잘하셔서 지금 그래서 라켓 운동을 하신 분인가 제가 지금 여쭤본 거예요. 아, 이번에는 자 누구죠? 진은현님 보스트 굉장히 공격 좋았습니다. 자, 높은 서브 잘 들어갔고요. 자, 다시 한번 보스트로 수비를 해내요. 자, 발리도 좋아요. 그런데 힘들이지 않고 공을 툭툭 건드리는데 굉장히 잘 받아냅니다. 자, 보스트로 다시 한번 수비하고. 아, 오, 되게 볼을 가볍게 치시는데 공이 잘 들어가네요. 약간 스타일이 특이하시네요. 자, 이렇게 어렸을 때 뭔가를 배운 사람들은 좀 틀리거든요. 예, 어렸을 때 배우면 세포가 달라집니다. 네, 진짜 좀 달라요 치는 게. 자, 툭 건드리죠? 근데 받아냅니다. 자, 툭. 아, 자, 이번에 실수 나왔는데. 야. 자, 다시 한번 긴 서브를 이어가고요. 자, 보스트 공격. 자, 조금 예리하게 돌려다가 실수가 나왔어요. 자, 자, 긴 서브 받아내고요. 아, 자, 요런 앵글샷은. 자. 아. 약간 위축이 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아, 뒷볼이 이제 뒷볼. 예, 뒷볼 처리에 관한 게 약간 좀 아직까지는 어렵죠. 네. 자, 다시 한 번 더. 아. 아, 크로스가 굉장히 길게. 쭉쭉 뒤로 들어오네요. 스코어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10대6 게임볼입니다. 자, 진은현 선수 첫 세트. 야, 첫 세트 진은현 선수 이깁니다.
자, 두 선수 다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선수 두 선수 다 서 스타일이 전혀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네. 아. 황대현 선수 말 좀 하세요. 제 이런 자리 굉장히 어색해서. 네. 많이 잡다 보면 괜찮아도 우리 아무 말 대잔치 막 이런 거. 아무 말 대잔치. 아무 말 대잔치. 아, 2세트 시작했고요. 2세트 시작했고요. 자, 로프 로브 서브. 자, 리시브 받아낸 거. 다시 못 받아내서 1대 0 상황 갑니다. 자, 길게 서브. 자, 가운데로 몰렸죠? 자, 이런 공은 바로 찬스 볼이 되기 때문에 공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을 뺄 때는 최대한 가운데로 공이 몰리지 않도록 빼주는 게 중요해요. 가운데로 몰리지 않게 빼려면 볼을 어떻게 쳐야 될까요? 볼을 잘 쳐서 잘, 네, 잘 거기에 치면, 붙여서 길게 네. 빼내야겠죠. 네. 가장 쉬운 건데 제일 어렵네요. 그렇죠. 네. 저도 늘 가운데로 공이 몰리거든요. 자, 2대 1 상황 됩니다. 자, 리시브 받아내고요. 자. 자, 쇼트 났지만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자, 보스 공격 좋았어요. 자. 진은현 선수 보스트가 생각보다 엄청 잘 들어가네요. 잘 네, 각도 좋고 높이도 좋고. 자, 급하지 않게 천천히 한 점씩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세트를 잃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질 수 있어요. 자. 야, 이번에 낮은 크로스 공격 좋았습니다. 자, 수비 좋았고 다시 한번 보스트로 자, 받아내네요. 역시 스쿼시는 끝까지 뛰어봐야 하는 그럼요, 것 같습니다. 그럼요. 끝까지 뛰어야 됩니다. 끝까지 뛰어서 끝까지 라켓을 쥐고 휘둘러줘야 됩니다. 자, 크로스로 받아냈고요. 자, 길게 크로스 공격. 아, 깊게 각이 잘 들어갔어요. 자, 적절한 파워와 적절한 각도를 잘 사용하네요. 상대 선수의 위치를 보면서 앞에다가 좀 놓고 그러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여유가 조금 있어요. 네. 자, 다시 한번. 안타깝네요. 스코어가 7대 3. 3. 네. 네. 자, 이런 경우에는 포인트를 올리긴 했지만 빨리 잡아줬으면 스트로크이 되는 경우죠. 자. 아무래도 새내기다 보니까 아직 그렇죠. 그런 스트로크에 대한 개념이 좀 적으신 없죠. 것 같아요. 없죠. 네. 근데 이거를 센터에서부터 연습을 해줘야 돼요. 스트로크 잡는 거를. 그렇죠. 네, 센터에서 그냥 안 하게 되면 대회 나와서도 못 하게 됩니다. 센터에서 반드시 스트로크와 렛 연습을 충분히 하는 게 선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자, 걷어냈어요. 자, 다시 한번 또 걷어냅니다. 자, 이 타이밍에선 뒤로 한번 빼줬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자, 게임볼 상황이 됩니다. 네, 매치볼 됐습니다. 그렇죠. 네. 서브 에이스.